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들. 이젠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한 마음마저 드는데요. 얼마 전엔 청주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자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영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이게 참 돌아서면 하나씩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참 정신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청주에서 가장 최근에 4살 난 여자아이가 친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지금 이 아이를 안매장했다고 하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요. 네, 일단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이 숨진 안양의 시신 수습 작업이 오늘 재개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몇 차례 발굴 조사에도 이 시신 수색에 실패했지만 새아빠인 안 씨가 줄기차게 계속 이곳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오늘 다시 수색 작업을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이 첨단 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정밀 수색을 벌였는데 아직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는 이 계부 안 씨를 대상으로 거의 5시간 가까이 최면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씨가 거의 무쇠 멘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지난 5년 동안 다져온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최면에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만약 발견이 되지 않아도 일단 내일 현장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안 씨에게 사체 유기와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지금 드러난 게이 정도고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장기 결석 아동들 중에서 19명의 소재가 묘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교육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들이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일단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장기결석 아동은 물론이고 이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학 아동, 그리고 의료 기력이 없거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까지 사실상 모든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며칠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남자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이 아이는 충남 서천에 있는 한 부부에게 입양돼서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학생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9명의 행방은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찾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야동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동학대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관련 부처에서 대책들을 속속 쏟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이번 주만 몇 가지 대책들이 나왔죠. 이제 우선은 법무부가요,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아이를 학대한 이른바 자격 없는 부모들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법에서 이 부모의 친권은 철저하게 보장이 됐지만 자녀의 소송권은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5년 만에 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라든지 뭐 정지 이런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제 그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학대 위기 아동 관련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이른바 방임도 아동 학대에 해당 하는 만큼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쯤에 이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부모 교육입니다. 관련 부처에서 부모 교육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지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학대에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대개 친부모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들도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얼마 전 법원에서 이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혼하는 부부에게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동학대의 개념이라든지 형사처벌 가능성, 또 자녀 양육 방향 등을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 교육을 좀 받게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선발 때 부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유인책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모 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 교육을 복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이 그 자기의 출석 점수를 갖고 기저귀라든지 이유식 이런 것들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미국의 많은 주들이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의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체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좀 숨겨진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고요. 또 법과 제도적인 울타리가 마련돼서 우리 아이들 좀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가슴 아픈 학대 사건들 더 이상 얘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